이거 빠지네. 날 버리고 어디 가오. 여덟 달신 이내 몸이 이게 다 탁을 하잔 말이오. 이리 한다 웃음 말렸다 불쌍한 심청은 배가 고파 울음을 눈다. 아가 배고프냐? 배가 고픈데 이 눈먼의 비가 무슨 수가 있겠느냐? 울지 마라. 아무리 달래려도 아이는 그저 못되던 싱아 신봉사화가 나서 아는 아이를 방바닥이 됩니다. 얼마나 좋으면 천남의 그 고생이요. 죽어! 아, 애는 채색을 그쵸?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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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죽어도 네 못 살고 나 죽어도 네 못 살리라. 이 울음 한마디면 이천 간장이다 놓는 답을 상한 내 새끼야 우들 말아. 아, 물을 와. 우리 그 저 물 좀 하시고. 존나 진짜 존나 존나 울지마 울지마 마세요. 성민이 소리 특히 이게 신청가 가운데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신봉사가 신청이를 달래고 어르는 장면인데 성민이의 소리 속에서 어머님이 성민이를 어떻게 키우셨을까가 보이는 거예요. 참 사랑과 정성을 주신 어머니도 대단하시고 달궈진 성민이도 너무 멋지고 우리 성민도 성민이지만 자꾸만 그 성민이 뒤에 엄마가 보이니까 그지? 어머니가 네. 보이니까 너무 예. 훌륭한 어머님이세요. 예. 아들이 또 어머님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줬는데 들어도 소감이 어떻습니까? 제 한이 다 풀리는 것 같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다른 또래의 아이들을 보면 속상하지는 않으세요? 이제 건강한 친구들과 비교해서 성민이가 못하는 부분들을 비교했을 때는 가슴 아픈 부분들이 참 많았어요. 많았는데 이제 어느 날 중국 음식을 한번 배달시켰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아저씨가 3층 계단을 올라오시면서 땀을 펄펄 흘리셨어요. 예. 우리 성빈이가 좀 침을 자주 흘려서 제가 항상 호주머니 속에 손수건을 넣어뒀었는데 성빈이가 달려가서 아저씨 힘드셨죠 하면서 그 아저씨 땀을 닦아드렸어요.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저씨가 우리 집에 탕수육을 갖고 오셨더라고요. 제가 얘 때문에 너무 감동을 받았다면서 예. 귀엽고 돈을 안 받고 가시더라고요. 다른 애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성빈이를 통해서 일어나더라고요. 얼마나 감사하고 예쁜지 모르겠습니다. 아, 이거 저. 아니, 근데 많은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들을 볼 때요. 그 친구들이 거의 다 뭐 피아노 쪽이나 이런 악기 쪽으로 많이 이렇게 배우는 걸 봤거든요. 저는 근데 판소리는 제가 오늘 처음 본 것 같아요. 판소리를 우리 성빈이가 처음 하게 된 무슨 계기가 특별히 있나요? 네, 성빈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이제 음악 시간에 성빈이가 전래 동요를 곧잘 부르더라.
그러니까 성빈이가 솔직히 학습은 다른 친구들보다 뒤지지만 국악적으로 한번 공부를 시켜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권유를 해주셔서 그때는 이제 발달장애 이미 그때도 다 방금 받았을 때 그래서 제가 여름 방학 때 성빈이를 데리고 판소리 학원에 갔더니